근데 최악의 상황. 나 진짜 둘 다 싫은데. 무슨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 예를 들면 내가 민규를 만나. 예를 들면 내가 민규를 만나. 일로 와봐. 만나. 근데 네가 이제 친구야. 친구야. 근데 이제 얘가 연인이라고. 어. 근데 내가 얘가 깻잎을 때려고 하는데 형이 깻잎을 때려줘. 깻잎을 때려줘. 내 친구를 까줘 나한테. 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의 반응이 뭐가 더 최악이냐? 최악이 뭐가 더 싫은가? 별로 안 싫은데. 나는 솔직히 세훈. 아니 우리들 생각하니까 그렇지. 나는 세훈은 정말 까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더 싫은 거야? 어, 더 싫지. 근데 나도 솔직히 야 그 손에 비린내 나면 어떻게 까주냐 그거. 야 근데 솔직히 세훈을 까는 시간에 남자친구의 눈빛이나 여자친구의 눈빛 볼 거 아니야 이성에. 어. 그게 안 민망해. 내가 지금 세훈을 까는 게 나야 먹기 위한 게 아니라 널 죽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여자친구를 위한 거라는 게 별로 안 민망해. 근데 왜 까줘? 세훈 별로 안 좋아해 선배. 난 깻잎이 성황 아니야. 지금까지 세훈팀 힙합팀이었습니다. 세훈팀 감사합니다.